반갑습니다. 인문특강입니다. 어, 기존의 인문특강과는 색깔이 조금 많이 달라졌고요. 어, 올해부터는 인문특강이 말 그대로 화학원을 입문하는 과정, 중학교 때 내가 놓쳤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화학원, 더 쉬운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오늘의 화학 개념편이라든지 아니면 고2 내신 대비를 앞두고 있는 오늘의 과학, 고2 내신 대비를 위한 오늘의 화학을 공부하기 전에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화학 원의말 그대로 입문과정이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입자를 시작으로 해서 중위율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화학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해서 분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루이스식, 루이스 구조식을 공부하고 화학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삼단원을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 그다음 우리가 화학원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는요, 마냥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어, 놓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내가 빠졌던 개념이 있다라는 분들은 필수적인 강좌가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고2 내신 대비를 탄탄하게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인문특강을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배속을 높이셔서 빠르게 검토하는 형태로 들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교재 없이 조금 가볍게 PDF 파일을 업로드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이뒤 강제로 더 쉬운 화학을 함께 하실 거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을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입문 특강 이 교안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출력하지 않고 그 교재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따로 출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1강 입자부터 화학 반응식까지 전반적인, 어, 화학원을 원활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쌤이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1강에서 뵙겠습니다.